현대차가 수소차 부분에 투자를 강력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좀 긍정적인 이슈를 주고 계시네요. 수소차의 올인할 모양이다. 현대차가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죠. 현대차의 미래를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미세먼지 폐해가 심할수록 탄력을 받지 않을까요? 라는 시각까지 많은 의견들을 보내고 계신 유튜브 시청자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상로 전문가 만나볼 시간이에요. 새빨간 투자 함께합니다. MTN 인트 이상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반가운 수익 소식은 늘 저희가 환영입니다. 미코가 11월 27일에 추천이었는데 10% 넘는 수익을 안겨줬네요. 15%가량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 일단 요즘 들어서 뭐 곧장 종목군들이 오를 때도 있고 뭐 최근 들어서는 조금 시간이 좀 딜레이될 때도 있는데 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똑같은 관점적인 부분으로 종목군들을 바라보다 보면 그게 이제 일종의 패턴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패턴 안에서 확률적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높여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 이제 미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1월 26일 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사실 주가 자체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옆으로 횡보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번의 하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어제 30% 가까운 27%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5% 오르면서 약 16%가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큰 그림상으로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이제 바닥권역에서 지금 주가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월봉으로 본다면 더욱더 하락했던 부분 자체에서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또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는 지금 뭐 사실 우리가 월봉이라는 것은 한 달에 이제 캔들 하나가 뜨는 거고 주봉은 한 달에 네 개가 뜨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봉 같은 게 하루에 한 개가 뜨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월봉을 조금은 잘 안 보시고 무시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결국에는 큰 추세적인 그림에서는 미코라는 기업이 큰 그림상 바닥권 능력을 찍고 난 다음에 돌아서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부터는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고 자 그럼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 일단 현대차와 그리고 지금 보면 2차전지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삼성 SDI도 투자 얘기가 있었거든요. 투자 얘기가 있으면서 지금 전기차 관련,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 그리고 수소차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추세적인 부분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바닥권역을 조금 닫아주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바이오주에 상당한 수급이 쏠려 있었다면 그 수급들 자체가 지금은 완화가 되는 시기라고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이오주 같은 경우 어제 셀트론 헬스케어에 대한 회계 감리가 착수되었다는 얘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투자 심리 자체가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2차전지라든지 수소차라든지 다른 여타의 투자 심리로 지금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가장 알맞는 판단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수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코스피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닥권역에서 지금 일단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 자체가 강하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현재 자리에서는 반등이 강하기도 사실 어렵고 대신에 바닥권역에 대한 자리는 지지를 한번 해줬습니다. 이 반등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까지 뭐 2100포인트가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을 상당히 힘든 것 같고요. 대신 이 반등 자체가 이 절반의 정도, 거의 2100포인트까지는 저항권의 움직임을 한번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고 난 다음에 글로벌 증시에 대한 완화 가능성이 없다면, 그때의 하락폭은 좀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때는 2040포인트가 힘없이 무너지는 결과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개별주 장세 속에서 그냥, 일종의 그냥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추세적으로 넘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그냥, 글로벌적인 완화가 조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반등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이제 반등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반등이 크지는 않습니다. 결국 바이오를 빼고는 코스닥이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그렇게 본다면 다시 한번 더 위에 이런 690포인트, 685포인트가 장안권 움직임을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꼭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일부 부분의 현금을 꼭 가져가셔야 된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기억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두 가지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자, 첫 번째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실 종목이 이노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광고 대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의 그 삼성그룹에 대한 광고 대행사가 제일 기획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노션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의 광고 대행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주주 같은 경우에도 현대 정의선 부회장의 동생이죠. 동생이 이 회사에 대한 고문을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과정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이노션 같은 기업은 최근에 이제 인도 법인을 통해서 광고를 납품을 했는데 그 광고 두 건이 다 2억 뷰가 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한 퀄리티에 대한 광고를 조금 만들어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현대차 그룹과 상당히 유기적으로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신차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뭐 펠리세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라서 이 이노션에 대한 광고를 상당히 집중적으로 강화할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추가적인 반등을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자리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 한번 같이 보시면 앞서서 양봉을 형성시킬 때마다 기관에 대한 매수가 상당 부분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지금 기관의 매수가 조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더 기관의 매수가 조금 전환되는 포인트가 좀 발견이 됐거든. 그러면 그 자리 자체에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지금 현재는 한번 같이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자, 두 번째 종목은 DY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Y가 이제 산업용 기계라든지 아니면 골프차 아니면 우리가 세차 기계 그럼 뭐 크레인 이런 것을 만드는 업체인데 꾸준한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주가가 상당 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오버돼서 조금 빠졌던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더 추세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 번의 큰 상승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는 트리거로 작용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한다면 지금은 바닥권력을 다지고 주가에 대한 변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 그런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실적도 괜찮고 꾸준한 캐시카우가 나오고 있는 업체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부가적으로 재료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한다면 DY 그리고 오늘 이노션 이 두 가지 종목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DY와 그리고 실시간 관심주에 대해서 매우 많은 의견 주시고요. 네, 어제 이제 그 반등 오늘 이겨 주셨는데 그것에 많은 도움 얻었다고 또 이겨 주고 계십니다. 미코에 대한 수익 같이 하셨다라는 분도 있고요. 말씀 큰 힘이 되었다라고 감사드린다고요. 자, 이렇게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 아마 이제 실물로 함께 하는 저희 시간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성남으로 가시잖아요.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제가 깜빡할 뻔 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성남 아트센터 컨퍼런스홀 1층으로 오시면 되고, 지하철 이용하실 분들은 이미역 1번 출구로 오시면 되겠고요. 주차 공간이 상당히 넓으니까, 뭐, 자가용 타고 오실 분은 자가용 타고 오셔도 될 것 같고요. 오셔가지고 개별주 장세를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법과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함께 나누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물로 본다라고 하니까 무슨 아이돌 보는 그런 느낌으로, 스타 보는 느낌으로. 근데 그렇다기보다 좋은 의견들, 좋은 이야기 같이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우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